여기 넣어놔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한 번도 부러지지 않고 가겠어.
감사합니다. 러시아 너무 좋은데 이겨도록 한 번 더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세요? 아니 딱 저희가 노래를 부르니까 날씨가 너무 맑아지니까 노래 부르기도 너무 편하고 힘들어요. 힘내세요. 네. 아니 저희 갈 길 멀었습니다. 아, 멀었습니다. 한국 더 해야겠죠? 한국 더 하자. 우리 물이라도 있으시면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물 좀 주이소. 사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희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저희 또 즐거운 무대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할게요. 박수 주세요.
좋습니다. 가장 제가 좋은 거는 이 질문을 올려오면 제일 좋습니다. 자, 한 번만 내가 문제? 어. 동쪽이 어디일까요? 동쪽. 그렇죠. 저쪽이 동쪽입니다. 저쪽 아까 해운대 봤죠? 저쪽이 동쪽이고, 그러면 서쪽이? 저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흐린데, 낙동강도 보이죠, 그렇죠? 낙동강도 보이고, 해질물에 대비는 상당히 좋다라는 거고. 자, 여기가 황영산 봉수대입니다. 봉수대? 예. 대정상이네요. 예. 황영산 봉수대입니다. 자, 우리 뒤를 딱 돌아보면은 철탑이 두 개 보입니다, 그렇죠? 저게 뭡니까? 청년탑. 저 하나는 방송국. 아, 방송국. 하나는 KT.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디를 가더라도 차를 가다가 산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거의 다 봉수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전화로 다 합니다. 그렇죠? 휴대폰 하나로 하면 연락이 다 됐어요. 한데 과거로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과거로 올라가면은 전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봉수대 개수로. 봉수대 개수로? 그 전에는. 그렇죠. 연기? 자, 여기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부산에서 뭐 큰 변고가 일어났어. 일이 일어났는데 수도가 이제 서울이 한양이야. 임금한테든 전달해야 되잖아. 그렇지. 말을 타거나 아니면 걸을 타거나. 말을 타는 걸 파발. 말 타고 갈 때는 파발. 걸어가는 거는 보발. 아, 이렇게 합니다. 느리겠죠, 많이. 그래서 고려 말부터 이제 봉수가 있다라는 기록은 있고요. 정립한 거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세종대왕님이 업적이 많아요, 그렇죠? 세종대왕님께서 봉수를 재정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봉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때는 뭐 할 때마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의 위급한 상황 때만 불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면은 자, 그 전에도 물론 고려 때부터 있어요. 그러면 나라의 위급한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지. 적이 쳐들어오면 빨리 어디 임금한테 보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봉수대가 출발하는 그런 곳은 어디라고 하면 어디 쪽에 다 있습니까? 국경선. 국경선에 다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은 날씨가 안 그런데 날씨가 좋으면 여기서 저쪽으로 딱 보면 뭐가 보여야 되죠? 섬이 하나 보입니다. 대마도가 보입니다. 대마도가 보이고, 대마도가 부산하고의 직선거리하면 50km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일본이잖아요,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어떻게? 다른 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많이 쳐들어왔죠. 그러면 가서 굶어 죽으라. 맨 처음에는 죄를 지면은 곤장 한 대를 쳐. 조금 제가 좀 중하면은 10대를 치고, 100대를 치고 하는 거야. 그거 다 치고 난 다음에 그 위에가 끝자라 치면은 섬이에요. 가덕도. 가덕도에 가면은 연대 봉수대가 있어. 가덕도. 넘어오면은 다대포 앞에 보면 아미산 봉수대. 시작해서 여기 봉수대. 이거 내려가면 해운대 앞에 간비호선 봉수대. 그 넘어가면은 죽성 있는 그 기장 그쪽에 가면은 이름 생각하는데 거기 봉수대. 그 다음에 우리 가면은 범어사 뒤에도 개명 봉수대. 봉수대가 자극고하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 봉수대가 한 12개 정도 돼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요즘은 지자체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봉수 축제까지 추진할 정도로 부산에 봉수가 많습니다. 봉수대가. 자, 그러면 봉수대는 그 당시에 비상 연락 체계였다. 지금의 휴대폰이 했던 걸 계속은 그 당시에는 조선 시대는 봉수를 올렸다. 이겁니다. 봉수가 왜 봉수냐면 낮에는 어떻게? 연기로. 밤에는 태풀 불로 옮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한 개 올라가면은 아주 정상적인
평화로운 시기의 한계다. 두 개부터가 이제 발효. 여기 있다 보니까 이 봉수꾼들이 여기에 막사 세워놓고 관찰을 합니다. 저렇게 받아보고 있으니까, 저 뭐 오는데? 저기 오는 것 같은데? 보입니다. 한계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다 왔어. 얘들이 비 내려갖고 우리 땅에 올라왔어. 왜요? 어이씨, 안 돼갖고, 조선에, 우리 동네에 있는 군사들 나왔고, 부터 싸움이 났을게. 그렇게, 이제 순서, 개수에 따라서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서울까지 치면은 거리가 우리가 한 450km, 500km 좀 안 됩니다. 와가지고, 이건 일본의 정규 군사가 아니고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외구라 하잖아. 외가 뭡니까? 외가 일본이잖아요. 구 하면은 도둑놈 구자입니다. 일본의 도둑놈들. 쉽게 말해서 바다에 있는 섬 해적, 일본 해적단들입니다. 그 본거지가 어디다? 대마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오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나라를 빼앗거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약탈하고 수탈한 개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처, 제가 대마도를 이쪽으로 해서 저 멀리 창원 진해부터 시작해서 저 위로는 울산까지 이쪽을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